계속 쓰고는 있었는데 운 좋게 이 강연과 겹칠려져가지고 책이 뭐 이 강연 끝날 때쯤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등장이 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주시고요. 관심 없으신 분은 그냥 패스해도 되겠습니다. 이 백자 관련된 강연 이번에 강연하는 내용에도 많이 등장을 하니까 혹시 읽고 또 느낌 있다 하면 주변 사람한테도 좀 홍보도 좀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시리즈가 10권이 나왔는데, 이, 좀 잘 팔려야지 출판사 대표님이 좀 살아남으니까, 여러분 많이 지원 바랍니다. 예, 예, 예. 이게 책이 정말 무서운 게, 여러분 이 책 한 권 내면은, 얼마를 출판사에서 투입할까요? 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우선 작가한테 한 300 주거든요. 작가한테 300. 그 다음에 책 종이도 사야겠지. 찍지. 그 다음에 여기 편집자들. 근데 이 출판사는 편집자가 흥미롭게도 대표님이랑 대표님 여동생 이렇게 두 분이서 일을 하기 때문에, 8시간 출퇴근이 아니고 제가 볼 때 뭐 일하고 싶으면 끝까지 일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출판사가 유지되는 것 같은데 보통 출판사 같으면 저 같한테 10권 책 내면 망하죠. 망하는데 여기는 가족끼리 버티니까 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이번에 10권째 나왔으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사랑하신 분들은 이 책 그 읽고 SNS나 사진으로 이 책 너무 재밌어 이런 글 하나씩 올려주시면 판매량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스24나 알라딘 밑에다가 이 한 줄 평으로 이 책 꼭 읽어봐야 돼 이렇게만 써줘도 느낌이 달라집니다. 예스24 알라딘 같은 데 인터넷 서점 보통 밑에 이렇게 이 책 평을 해달라고 나와요. 안 사신 분도 평은 가능합니다. 아, 너무 재밌어. 이렇게만 써줘도 사람들이, 이거 뭐지? 진짜 재밌어서 헤헤거렸나? 하고 구입을 해요. 그래서 요런 거 좀 해주시면, 책 사는 거 이상의 효과가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백자책이 이번에 나왔으니까 좀 읽어주십시오. 모르겠어요. 이 뒤에는 아마 청자책 정도 나올 것 같고, 그 뒤에 제가 능력이 되면 중국 도자기 책을 또 쓰고는 싶은데, 아,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중국 도자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중국 도자기를. 원래 대학교도 원래는 사학과 가려 하다가 그때 아버지께 서울대에서 일하셨는데 서울대 사학과도 요즘에 고시 공부한다고 사학과 가서 뭘 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 제가 굴복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굴복을 했죠. 굴복을 해서 이제 모 대학에 다른 과를 갔는데 그때 다른 과를 갈 때도 제가 중국어과를 갈까 하다가도 다른 과를 가게 됐어요. 나는 말에 그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중국어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못했는데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이 중국 도자기도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중국어를 좀 더 잘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본말은 조금 할 줄 알다 보니까 일본 가가지고 많이 놀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중국보다 일본이 훨씬 물건 사기도 편하고 여러모로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은 여행하기도 좀 힘들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근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홍보는 이 정도, 약장사는 이 정도 하고 이제 요 얘기 넘어갈게요. 그래서 옹정 걸룽 시대에도 이 범랑체가 제작이 됩니다. 저희는 제작되는데 옹정 범랑과 이 걸룽 범랑도 기본적인 범랑 형태는 요런 범랑, 강의 범랑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좀 더 세련되고 깔끔한 그림 형태를 보여줬다는 데서 이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굉장히 세련되고 그림 자체가 딱 정형화되어 있는 형태가 딱 그려져 있는 관용 느낌이 물씬 풍겨요. 같은 관용인데도 강의제 관용은 여전히 미녀의 자유분방한 느낌이 그림에 여전히 남아있는 반면에 옹정 걸룽으로 넘어가면 정말 도식화된 그림으로 그림이 딱딱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관용가 정립돼서 완성되는 단계에 이렇게 관용의 그림 형태도 조금 변화가 있었구나라고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왜? 미녀라고 하는 자유분방하고 시장 원리에 맞는 것을 생산을 하다가 그쪽에 있는 기술자들이나 뛰어난 인재들을 모아서 관용을 만들다 보니까 초반에는 그 기술이 그대로 응용이 돼가지고 자유분방하면서도 관용의 느낌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옹정제, 걸룽제를 넘어서 정립되어 있는 정확한 그림들이 이제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관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분청사기 어때요? 자유분방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있죠. 근데 조선 백자 관용으로 넘어가니까 어때요? 그림들이 딱 정형화되고
장식적인 느낌으로 딱 변화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변화가 주는 건 뭐냐? 관료가 느끼고 있는 보수성, 그 보수적인 그림 형태가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을 그려야 할 수밖에 없던 풍토를 보여준다는 거죠. 마찬가지요. 걸룽제, 옹정제를 지나면서, 옹정제, 걸룽제를 지나면서 범랑 역시 이렇게 도식적이면서도 깔끔한 디자인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황제들이 그런 그림을 통해서 자기가 권력자인 것을 투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권력의 위대함은 저 그릇이 갖고 있는 정형된 도식화된 그림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그림들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꽃은 여기에 왜 배치하고 돌은 왜 이런 형태이며 이런 돌을 뚫고 나온 이 꽃들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다 그 당시 철학과 사상과 그런 것들이 다 부여돼가지고 그려진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해가지고 정형화된 도식된 그런 그림들이 그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화려한 서양화 그림에 이런 범랑체도 존재해요. 진짜 범랑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 마치 아까 전에 봤던 걸룽 황제의 요 서양화 그림의 기마를 타고 말을 타고 있는 형태의 그림 마치 서양화 그림을 그대로 느낀 것. 이런 거는 동양화를 어떻게 동양화를 서양화 그림을 그렸다면은 이건 정말 서양화 그림을 마치 그린 느낌. 그런 식으로 그린 거죠. 또 서양 인물이 등장하는 이런 범랑체도 있다는 겁니다. 요런 범랑도 있어요. 이런 범랑도 가격이 어마무시하다. 얼마 정도 할까요?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가격대를 잘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냥 어마무시합니다. 가격들이. 그래서 그냥 아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서양 여자들의 등장이에요. 이렇게. 당시 중국에서 청나라에서 서양 문화, 서양이라고 하는 것에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를 요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그때 그 청나라가 대포를 발사하니까 막 난리가 나고 행궁 막 부서지고 하는 거 보셨죠? 그때 그 대포 이름이 뭘까요? 홍이포라고 부릅니다. 홍이포. 거대한 포신을 갖고 있는 포인데 대포가 뽕 발사하면 그게 유효 사거리가 1.5km. 나가서 이게 뿡 가는 거 최대 사거리가 막 4, 5km를 갔어요. 4, 5km. 근데 그때 조선은 화포가 여전히 임진왜란 화포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기껏해야 화포가 500m에서 700m. 유효 사거리도 1km밖에 안. 사거리가 4, 5km 차이가 나. 근데 그거를 송타이지가 열심히 명나라 기술자들을, 포로들을 잡아와가지고 그 기술자들을 뽑아서 화포를 만들게 해가지고 명나라 화포, 명나라에서 서양식 화포를 도입한 거, 홍익포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홍익포를 만들어서 남한산성에서 처음 보여준 거예요. 정명호란 때는 그걸 안 가져왔어요. 홍익포가 없었거든. 병자호란 때 홍익포를 갖고 와서 황제의 권위를 보여주면서 남한산성에 뽕뽕 써버리니까 남한산성에 행궁이 부서지는 박살나는 일이 벌어지니까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된 거죠. 자기 우리들은 화포를 쏴도 맞질 않는데 쟤네들은 화포 쏘면 우리가 맞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만큼 서양포, 서양에서 가져온 그 포에 대해 포를 도입하면서 결국에 어떻게 명나라 성도 열립니다. 화포로 막 발사되니까 명나라 성도 항복해요. 그러니까 이 서양 문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저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우리가 일부 도입해서 제대로 활용을 하면 천하를 지배할 수 있구나. 이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불문에도 불문하고 청나라는 서양식 군대 시스템까지 완전히 발전을 안 시킵니다. 안 합니다. 왜? 여전히 기마 중심의 그거를 자기들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해서 재래식 무기 중에 가장 강한 기마병도 갖추면서 화포도 갖고 있는 시스템을 가져왔기 때문인데 나중에 유럽 같은 데는 무려 기마병인 나폴레옹 시대도 쓰긴 하지만 전부 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엄청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도 다들 뭐냐면 당시 서양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던 청나라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홍익포로 대표되는 그런 서양 문물을 적극 도입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무시하던 조선을 한 방에 그냥 무너뜨리고 명나라까지도 홍익포로 항복을 하게 만드는 그 계기를 만든 게 바로 그 서양식 대포거든. 서양식 그림. 서양식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도자기들. 청황제가 관심을 두고 제작해서 옆에 두고 관상을 했다는 거죠. 서양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서양 여자들이 등장하는 이런 도자기들이 있어요. 이런 범랑들, 이 범랑체들 이런 것들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가격이. 거의 그 북송시대 때 관료라고 불릴 수 있는
여요급 대우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채색 도자기 세계에서는 여요급 대우를 받는 게 이 범랑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나라 인물이 등장하는 범랑체예요, 이건. 청나라 인물이 등장하는 범랑체. 같은 안료인데, 서양식 안료인데, 이렇게 서양인이 아니라 자국인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도자기가 또 옹정제 시절에 이렇게 좀 제작이 많이 되는데, 아, 이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경매에 나온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동양식 나오는, 서양인 이런 건 가끔씩 경매에 나오는데, 이거는 경매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어마무시할 것 같아요. 이런 거 나오면은. 그래서 이런 도자기들이 이제 제작되기 시작했다. 근데 이렇게만 끝을 보면 안 되는 거야. 서양식 알료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제작해보자. 그래서 기존의 오체보다 더 짙고 화려하면서도 색감을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범랑을 우리 청나라에서, 중국에서 생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분채라고 불려요. 분채. 이게 분채입니다. 기존의 오체보다 색감은 더 선명해졌고 화려해졌어요. 그 화려하고 선명한 색깔을 바탕으로 채색을 도자기를 만들면서 어떻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왜? 예전에 서양에 있는 그 알료보다는 자국 내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또 이 알료를 이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양식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동양 붓에다 그림 그리는 게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자기들한테. 그래서 알료 색감은 짙고 강렬한데 자기네 국과 자기네 그림 취향도 어울리니까 이런 채색 도자기가 자연스럽게 청나라 중기부터는 확 올라와. 확 올라가서 범랑을 대체하는 거대한 인기 있는 도자기로 이제 싹 바꿈을 하고 자연스럽게 청나라 관용회부터 이런 도자기가 적극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양화풍에 어울리는 채색 알료. 이렇게 이런 도자기. 이게 이제 옹정제, 걸룽제 이렇게 제작이 되는데 이렇게 도자기가 이렇게 이상하게 묘상하게 생긴 매끄러운 기형의 이렇게 과일을 새긴 그런 도자기입니다. 이거와 거의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도자기가 이번에 리움 전시에 등장했죠. 꽃 화려하게 그린 그랬던 그런 분체들이 이런 기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걸룽 시대 관료들은 이런 분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 중국 도자기 그 박물관에 가면 도자기 코너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전시하고 있는 컬러풀한 도자기들, 이런 분체들, 걸룽 분체들이 많이 있어요. 걸룽 분체들. 이런 걸룽 분체들은 걸룽 가경, 가정제, 뭐 이렇게 가경제 해가지고 쭉 청나라 전성기가 끝나고 난 뒤에도 꾸준히 관료로 제작하면서 자기들의 그 힘과 그 능력을 과시하는데, 물론 안타깝게도 걸룽 때가 최고 전성기고 관료도 이 뒤부터 점차 관료의 질도 떨어지기 시작해요. 희한해요. 그 왜 그러냐면 관료에 그만큼 투입할 수 있는 자원과 힘이 있을 때 관료도 생산력과 힘이 버틸 수 있다는 것이고, 황실의 힘이 약해지고 관료에 투영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질수록 어떻게? 관료의 질도 떨어져요. 대신에 그 관료질이 떨어지면 그 기술자들은 어디에 가서 일을 할까요? 민요로 가서 일을 해서 민요가 적극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민요들이 적극 생산돼가지고 이제 판매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관료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걸룽제 시절 때 이 분체가 최종적으로 완성형이 만들어지면서 이 도자기들이 정조에게도 선물로 10점 가량이 보내졌다는 사실입니다. 10점 정도 보내줬고, 이 10점 보내준 거를 이 조선에서는 주요 행사 때마다 사용을 했어요. 주요 큰 국가적 행사할 때마다 이런 도자기들을 꺼내놔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자기들이 지금은 전해져 있지 않다. 일제감정기 시와 조선말을 지나면서 아마 사라진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 10점은 걸룽 황제가 친히 정조에게 선물로, 비단 같은 건 이미 많이 선물로 보냈으니까 이번에는 특별한 선물을 보내겠다 하면서 보내준 건데, 그만큼 질도 청나라에서도 상당히 높은 질을 자랑하는 관요 분체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조의 아들 시절에 그 큰 행사를 할 때 그 의궤에 있잖아요. 의궤 그림의 그 형태 그림들은 남아있어요. 분체들의 그림 형태는 남아있어요. 그걸로 추정은 가능합니다. 아, 요런 도자기들을 걸룽제가 그때 보내줬구나. 추정은 가능해요. 그래서 요런 도자기들이 있었다. 특히 이 과거 도자기를 신기술로 이제 재현도 해보는데, 이게 만력 시절에 제작된 오체입니다.
뭐 사슴들이 막 등장하죠. 사슴 뭐 100마리를 넣었다 해가지고 뭐 이런 도자기가 있는데, 요런 옷체들 보면은 막 그림들이 좀 깔끔하진 않죠. 당시에는 엄청난 기술입니다. 이런 색감 있는 도자기를 만력제나 이럴 때 명나라 말기 때 제작을 한 거예요. 화려하지. 엄청 돈도 많이 들어간 작품이에요. 이 도자기는 어떻게 만든 도자기일까? 1300도 백자를 구운 다음에 거기다 알료를, 색깔 알료를 붙이고 700도에 구운 거예요. 여기서 몇 번 설명을 했지만 1300도에서 버틸 수 있는 알료는 뭐가 있죠? 청화, 철화, 그 다음에 동화, 동,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청화를 제외한 두 개는 안정적인 색감이 안 만들어집니다. 휘발내고 사라지거나 검게 불타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청화에 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도자기 만들 때 청화백자, 청화백자 했던 이유는 청화백자가 그나마 안정적이고 제작하는데 편했기 때문에 만든 건데, 물론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알료 가격이. 오체는 색감을 다 붙이되 이 색감은 1300도에서 못 버티니까 한번 구운 1300도 도자기에다가 색깔을 입히고 700도 낮은 온도에서 구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붙이는 데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세히 보면 스티커 붙듯이 그림이 튀어 올라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릇들도 대부분 그런 그릇들이에요. 도기 그릇이 아닌 이상, 도기 그릇 아시죠? 한 1000도 이하로 해가지고 구운 도기. 근데 요즘엔 도기도 워낙 질이 좋아서 부엌에서 쓰는 도기 그릇들은 그림도 그려야하는데 그림도 색감이 싹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1300도에서 구운 그림들을 보면 이렇게 조금씩 튀어나와 있어요. 왜? 한 번 더 구워서 만든 700도에서 구운 느낌이 있긴. 근데 요거를 이렇게 청나라에서 재현을 하면서 그림들이 거의 뭐, 그 손으로 이렇게 진짜 종이 다 그린 그림 느낌으로 막 그렸습니다. 진짜 사슴이 살아있는 사슴같이. 나무도 진짜 살아있는 나무같이. 물론 살아있는 사슴 나무지만 굉장히 정적이면서도 격식이 있는 그림으로 다 그렸죠. 요거는 어때요? 약간 아마추어 느낌 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림 자체가 좀 이렇게 왜 이게 처음 만들어진 그런 작품이냐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 처음 만들 때는 이런 실패도 있고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림이 조금 아동틱하면서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것만 해도 당시에는 이야 이렇게 색감이 다양하게 있네요 하면서 놀라는 관유작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청나라에 대해 요걸 바탕으로 싹 자기네 기술로 이렇게 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자기도 뭐 걸룽제, 가경제 다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걸룽제 걸 더 높이 치는 이런 도자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거 도자기들을 신기술로 재현하는 문화가 또 청나라 시대 때 발전한다. 즉 명나라, 송나라 도자기들을 재현해요. 예를 들면 송나라 여요를 재현하거나. 그래서 청나라 여요가 있어요. 청나라 여요들. 가격도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여요보다는 가격이 낮은데 청나라 여요, 가요, 관요 해가지고 이 송나라 때 그것들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제작을 해요. 좀 더 세련된 미감으로. 이것도 명나라 이런 도자기들을 이렇게 명나라 오체, 명나라 투체를 청나라식으로 다시 재현하고 이런 도자기들이 또 많이 지금 생산을 한다. 민요에서도 이렇게 인기리에 분체들이 제작합니다. 분체들. 이제 오체가 아니라 분체 시대가 열린 거예요. 민요에서도. 그래서 걸룽 시대를 지나면서부터 19세기 들어오면 이렇게 컬러풀한 도자기들이 민요에서도 적극 생산돼요. 오체를 대체해서 더 짙고 화려한 색을 든 도자기들. 이런 도자기들은 한반도로도 적극 수입이 들어옵니다. 한반도로 수입이 들어가요. 이 도자기들도 역시나 지금도 가격이 꽤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민요들은 워낙 생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위대했던 청나라가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백령교도의 난, 1796년에서 1804년, 걸룽제 말기에 이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걸룽제가 자기가 상황으로 올라가고 자기 아들한테 황제의 지위도 주고 막 그러죠. 자기가 책임 떠먹기 싫어서. 자기 말기에 이런 일이 터지니까 아유 좀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황제지 주고 자기는 상황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조금 놀다가 이제 죽는데 백령교도의 난이라서 이 큰 난이 벌어집니다. 이게 난이 막 벌어져요. 이건 곧 뭐냐? 위대했던 청나라가 이제는 한물 꺾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이제 청나라 이거 더 이상 못 따르겠다 이거야. 불만족스럽다 이거야. 안에 부정부패가 많고 그 부정부패 때문에 니들이 세금을 안 긋는다 한데 실제로 걷어가는 세금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조선도 말기 되면은 국가가 세금 걷어가는 거 얼마 안 되는데 중간에 뜯어먹는 놈들이 많다는 거야. 그걸 중간에 왜 뜯어갈까? 그 뜯어간 걸 바탕으로 또 여기서 받치면은 내감내지기를 해서 또
벼슬이 올라가거든. 띡띡띡 올라가거든. 높은 벼슬 올라가면 또 돈을 갈라 또 받쳐야 돼. 돈을 달라 받치면 또 띡띡띡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어때? 농민들은 해가지고 올리는 국가에서 벗어가는 세금은 똑같은데 어디서 다 들고 가고 뭐 하는 핑계로 가져가는 세금은 많아지는 상황. 청나라가 그 지경이 되니까 이제 난이 벌어지는 거예요. 매감매직, 부정부패, 막 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갖고 있는 그 위대한 정관외우 이런 시스템도 이런 부패의 하나의 일종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죠. 이런 일종이 그런 식으로 지금 이런 문화가 이제 하면서 어떻게 제 1차 아편 전쟁이 1839년 1442년 사이 벌어졌는데 아니 이 아편 전쟁 아 기껏해 아편 갖고 하는 저 멀리 있던 영국에 있는 뱀의 척이 온 건데 그 위대한 청나라가 완전 깨집니다. 상대가 안 돼요. 그때 청나라는 홍익포 이런 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홍익포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포들이 이미 깔려 있었던 거예요. 홍익포가 전달될 때도 이미 홍익포는 유럽에서는 조금 한물 가기 시작한 포였답니다. 한물 조금 가기 시작한, 유행이 조금 지나는 그런 포였대요. 하물며 그랬는데 이미 몇백 년이 더 지났잖아요. 근데 유럽은 전쟁의 시기라서 매일 전쟁하고 싸우는 거야. 지들끼리 왕끼리 싸우고 귀족끼리 싸우고 화포가 계속 발달해. 말로 하는 화포가 만들어지니까 저기 청나라가 볼 때 저 바다 건너 있는 조그만 그 외적인 줄 알았는데 오랑캐인 줄 알았는데 야들이 갖고 있는 이 포로 그냥 배가 박살나는데 우리는 쟤네들 쏘도 맞추질 못해요. 박살이야 박살. 제 1차 아편전쟁에서 패망하면서 이제 유럽인들이 깨닫는 거예요. 허상은. 뭐야? 중국 별거 아니었네? 청나라 별거 아니었네? 저 정도면 우리가 한 번 더 밟아볼까? 이런 시기가 열려죠. 태평천국의 난이 벌어집니다. 이번에 태평천국의 1850년에서 1864년 흥수전이라는 양반이 나 꿈을 깼는데 뭐 왔다는 거야. 하나님이 뭐 해가지고 나 이제 예수처럼 뭘 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등장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뭐다?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이거야. 기독교의 나라를 세우겠다. 중국에서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첫 번째 난이 바로 이거. 그래서 태평천국의 난이 벌어집니다. 홍수전이구나. 이 난이 벌어지니까 또 중국이 난리가 났죠. 근데 이 전쟁도 쉽게 마무리가 안 돼요. 십몇 년간 끌면서 전쟁이 나는데 이 안에도 엄청난 부정부패가 계속 벌어집니다. 부정부패가. 화포를 가져온 애 만에 전쟁에 사람을 보내네 만에 그럼 돈 보내라 이거야. 돈을 보내면 니네들이 여기 공격받고 있는 우리가 방어하러 가겠다. 이거 군벌이 생겨요. 군벌. 군벌에 가서 군벌들한테 돈을 갖다 바치면은 니네 마을 내가 구해줄까 말까? 부족하네. 그거 가가지고 또 니네 마을 부서지던 말들 가가지고 이거 니네들 다 죽었나? 더 죽인 다음에 쟤네들 다 포로로 죽여. 그리고 돈 뜯어가고 난리법석이 나요. 그리고 기본 정책이 청나라는 반란 일으킨 사람들 쬐다 죽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태평천국에 한번 가입한 사람들은 어쨌든 항복하면 죽는 거니까 이 악물고 싸웁니다. 이 악물고. 우리는 어차피 항복해도 죽고 뭐 해도 죽는다. 그럼 하나님 나라로 가자. 그래서 뭐 전쟁이 나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반란을 이게 십몇 년 동안 이게 제압을 못합니다. 청나라가. 그래서 결국 누구 지원을 받죠? 프랑스, 영국 지원을 받아요. 왜? 이 흥수전은 나름대로 우리가 기독교, 서양의 종교를 바탕으로 이 난을 일으켰으니까 서양인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했는데 서양인들은 그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뭐지? 청나라가 더 빼먹을 게 많으니까 이 청나라 도와줘서 제가 제압하고 청나라보다 더 많은 걸 뜯어내자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난을 엄청난 피해를 입게 입는데 이 난을 결국에 영 프랑스 또 이렇게 프랑스인들이 영 프랑스인들도 도와주고 태평천국의 난을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렇게 외부에 있는 거를 끌고 와서 지원을 받아서 난을 제거하는 장면을 우리 조선에서도 그대로 고종이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 실패의 그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내부의 일을 외부에 맡기는 순간 어떻게 된다? 나라는 절단난다. 더 이상 내 게 아닌 게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조선도 고종 시절에 그 안에서 벌어진 여기 동학이나 뭐 이런 난을 제압한다고 여러 일본군 뭐 이런 군대 다 끌고 와가지고 싸움 붙이잖아요. 그런 일이 이제 여기 청나라에서 벌어지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태평천국이다. 이 제2의 아편전쟁도 벌어져요. 제2 아편전쟁. 또 너희들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한 번 더 좁히겠다는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또 좁히는데 또 청나라가 무너집니다.
이때 청나라 황제가 막 도망까지 가요. 베이징 못 지키겠다고 도망까지 가. 그래서 아 이제 청나라 끝났구나. 청나라가 끝나버렸어요. 이게 제2의 아편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드디어 절망으로 빠지는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위대한 중화 문명을 자랑하면서 이 중국을 지배하는 자가 곧 세계를 지배한 적이 있었어요. 몽골의 징기스칸의 후손들도 가장 부강한 힘을 자랑했던 종족은 원나라, 뭐지? 중국을 지배했던 원나라 징기스칸의 후손이 가장 강한 힘을 보여줬거든. 중국을 지배하는 순간 세계가 사랑하는 모든 물건들을 제작하는 국가를 내가 잡아내는 거야. 근데 이게 웬걸이야? 이제 더 이상 중국이 그런 중심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구, 생산량, 이거를 단순한 사람 노동과 이걸로는 상이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이 열려버린 거야. 바로 근대, 공장, 연구, 뭐 이런 것들. 야, 이거 도저히 상대가 안 되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열리면서 다시 작은 나라들의 전성시대, 작은 나라로도 힘을 키워서 이 작은 나라를 균일하고 세련되게 근대화를 시켜놓으면 큰 나라도 물리칠 수 있는 시대가 열려버린 거죠. 이 과정에서 이 중국도 멸망하지만 오스만 트루크도 겨우겨우 연명하다가 무너지고 1차 대전 이후에 무너지고 전반적으로 인도도 그렇게 무너지고 여러 중세 시절에 근대 이전에 강대국이라고 뽐냈던 인구, 영토 모든 면에서 어마어마했던 나라들이 그냥 쓰러지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 무너지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충격적인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의 전성기가 무너지고 그 뒤부터 중국은 정말 처절한 시대를 한 150년간 유지하게 되죠. 150년간 기고 다리로 기고 바닥을 기면서 살았을 때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서 다시 부흥을 하면서 세계 경제 규모의 약 18%, 미국이 25%라는데 거진 미국의 75%, 70%까지 따라오면서 근래 미국이 견제에 들어가는 그런 시즌으로 또 맞이하게 되는데 중국이 다시금 이렇게 올라오선 시기가 150년 만에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이후에 중국은 완전히 무너지고 청나라, 특히 여진족이 통치하는 이 국가는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시스템이 되는 거죠. 특히 이거 원명왕, 이 서양식 궁궐이거든요. 이게 서양, 다다음 시간에 이것도 얘기가 나올 건데 서양식 궁궐인데 이거를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와가지고 다 박살내버리고 여기 있는 보물들 다 뜯어갑니다. 이게 걸룽제 때 또 크게 지어가지고 걸룽제 때 보물들이 여기 가득 있었어요. 걸룽 황제가 좋아하는 관여들, 역대 관여들 이런 것들이 북경에 있는 자금성뿐만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배분돼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뜯겨가서 지금 영국 대형 박물관, 프랑스 뭐 그 아시아 김해 박물관 등으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완전 박살. 영국 프랑스 지원으로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을 하지만 외세를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진압한 걸로는 중국 청나라의 힘은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외세의 난을 진압하는 것도 팔기군이라고 하는 전통 청나라 군대가 아니라 한족 군인들, 군벌들이 그걸 해버렸어요. 군벌들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진족의 어떤 그거 시스템은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상태가 된 거죠. 광서제. 인물이 1875년, 1908년인데 이 인물이 사실상 청나라 마지막 황제입니다. 이 뒤에 마지막 황제는 뿌이라고 하는 인물은 황제 잠깐 하다가 사라지고 만주국 황제 되고 하다가 이제 사라지는 인물이기 때문에 실제 황제 노릇 좀 하는 척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마지막인데 이 사람도 황제 노릇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어요. 왜? 그 뒤에 또 누군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사실상 청나라 관여의 마지막 시대라고 불립니다. 이 광서제도 여기. 그래서 광서제 때 이런 청화, 이런 분체가 나오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걸룽 분체에 비하면 좀 어때요? 여러분 이거는 대충 이렇게 봐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까 전에 봤던 이 걸룽 이런 부채에 이렇게 격식 있고 화려한 느낌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뭔가 나사가 좀 빠진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기형이나 색감도 그래서 실제로 박물관을 여러분 가서 보시면 더 좋아요. 여기 북경이나 아니면 대만 고급 박물관 가서 광서제 물건이랑 걸룽제 물건을 왔다 갔다 하다 보세요. 오, 완전히 꺾였구나. 나라가 꺾였다는 게 느껴져요. 색감도 예쁘지 않고 칼라빛도
걸룽제 것만 해도 색감이 있고 색도 동일한 색인데 되게 기품 있는 색이 있잖아요. 같은 붉은색인데 조금 더 느낌이 좋은 거. 그런 것들이 걸룽제에 붙어 있는데 여기는 뭔가 좀 싸구려틱이 납니다. 싸구려틱한 칼라이프리나. 딱 봐도 야 많이 디자인적으로나 색감적으로 많이 뒤처지기 시작했구나. 이미 전성기가 꺾였구나. 그렇지만 이 광서재 이 청화백자는 나름 경매에서도 인정받습니다. 왜? 강의제 청화백자 모방하는 이 청화백자를 많이 생산하거든. 이때 뭐냐면은 원명원이 파괴됐잖아요. 이때 이 원명원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여러 관여들이 이 뺏기거나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서제 때 요거를 방하는 작품을 만들어 다시 좀 채워넣습니다. 기존의 황제들이 채워놨던 물건들을 없어진 훔쳐서 사라는 것. 그러다 보니 강의제 때 만들어진 이런 청화백자 형태의 기형을 이렇게 제작해서 만들었는데 이 기형이 그래도 강의제 품격을 조금 담고 있는 광서제 기물이. 청화 빛깔도 강의제 때 빛깔 정도는 아닌데 나름 빛깔도 좋아요. 그래서 광서제 청화백자도 가격이 조금 있다는 거.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강의제 걸 못 사는 사람들이 광서제 걸 또 사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좀 있지만 이미 한풀 꺾인지는 오래됐다는 거. 한풀 꺾인지 오래. 도자기만 봐도 아 시대가 꺾였구나 아니면 전성기 구대가 이게 느껴진다. 사실 우리나라 비단 우리나라 조선 도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 도자기도 그건 마찬가지로 사회 기반이 없으면 엘리트 도자기부터 중간 도자기까지 제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회 기반이 다 달아나고 없어지 버리면. 근데 왜 이 개혁이 실패했냐? 이 서태후가 열심히 방해를 했답니다. 서태후가. 이 서태후. 우리나라로 치면 이 민씨 부인과 비슷한 사람인데, 그 고종의, 그, 지금이야 많이 막 아름답게 포장됐지만, 똑같은 여자 둘이서 그 나라를 망치는데 일조를 했죠. 열심히. 이 나라를 망치는데 온갖 방해를 다해서 개혁정책을 하고, 황제랑 계속 싸워요. 황제랑 싸우고, 권력 못 갖게 하려고.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 서태후가 결국 나라를 망친 여자로서 이제 지금은 인식되고 있죠. 물론 이때만 해도 서태후에 대한 인식은 좋았대요. 청나라 이 동시대 때만 해도. 그래서 서태후가 없으면 이런 식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서태후 때문에 청나라 이 개혁 정책도 무산이 된다. 그리고 1912년에 청나라 멸망합니다. 서태후 죽고 4년 뒤. 여기 광서제도 똑같은 해에 죽었어요. 거의 같은 날에 죽었거든요. 광서제 죽고 나서 서태후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독살당했다고 하죠. 광서제가. 그래서 이렇게 청나라가 멸망. 청나라 멸망하면서 이제 여기도 공원이 돼버리죠. 공원. 이제 가가지고 사람들 즐기는. 야, 예전에는 과거 시험 합격한 사람이나 들어갈 수 있는 공원. 아니면 고추를 자르고 들어가거나. 아나씨, 이번 생에는 끝났으니까 4시 되겠어. 하고 4시 딱. 여러분, 이게 하나의, 당시에는 이거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어차피 인생 안 꼬여서 안 되는 거 이거 자르고 들어가서 황간세계에서 내가 태감돼가지고 뭘 해보겠다 그런. 근데 안에서도 태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그런 세계에서 또 잔머리 굴리는 애들 못 이기고 막 이렇게 되는데 결국 근데 여하튼 여기 들어가려고 그렇게 싸웠는데 이제는 표만 끌으면 들어갈 수 있는 시대 열렸다. 예전에 제가 중국 여행 갔을 때 자금성원으로 가달라니까 이 인간이 캐시기자가 빙 둘러서 이상한 데를 가고 있어요. 영어로 내가 뭐라 얘기해도 하나도 못 듣는 척 하면서 가더라고. 결국에 자금성 여기가 아니라 정문으로 가자고 했는데 뒷문에다 세워놓고 사라졌어. 한 바퀴 돌고, 자금성 한 바퀴 그때 한번 돌아봤는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꽤 크고 아름답더라고요. 벽표, 이 장벽을 따라서 쭉 돌려서 이 뒤로 갔거든요. 난 여기를 오려고 했는데, 정문을 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일화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우리나라도 한때 택시 타면은 외진이다 하면 한 바퀴 다 돌아갔죠. 요즘에 카카오 택시 하니까 이거 못 하는데, 아, 중국은 더 심하더라고. 아니, 뺑뺑 돌더라고, 그냥. 그래서 난 그냥, 아, 그러니까 돈 몇 푼 가져가라고 놔뒀어요. 놔두니까 그냥 밖에 구경하니까 쫙 세워주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엔 중국을 못 가고 있어요. 중국 가려면 뭐 서류 신청이 너무 많대요. 아, 귀찮아서 그냥 안 가겠다고 그냥 안 가는데, 중국에 가시면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가. 요 안에 도자기 박물관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다 저한테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가서 동쪽으로 가면은 그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강연에서 들었던 모든 도자기 대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대만 고급 박물관이 다 가져간 게 아니라 그 중에 또 일부가 남아있고 이들이 또 발굴 조사에서 했던 중화인민공화국이 발굴 조사에서 했던 것들 갖추고 있다 보니까 가시면 꼭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과거 시험 합격을 안 해도. 그리고 근대 유럽 도자기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게 18세기의 도자기예요, 이게. 물론 이런 도자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유럽에서도 이런 도자기는 귀족이나 왕실이나 쓰는 정도의 고급 도자기였고, 중급, 하급은 중국에서 여전히 수입을 했어요. 왜? 여전히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구로 생산되는 그 가격이 낮으니까. 하지만 이런 것도 기계로 대체되면서 사침자체 중국 도자기 수출도 문이 닫기 시작하죠. 그래서 근대 이후에는 고급 도자기 이꼬르 유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본 차이나를 자랑하는 영국,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기타 여러 나라들마다 자기네들 도자기 잘 만든다 하고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도자기에 관련된 행사도 많고 도자기 전시회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도 근대 이후 도자기 하면은 유럽에서 전시도 하고 유럽의 도자기 많이 그걸 해요. 그리고 요즘 강남 부자들도 자기 딸 결혼할 때 혼수품 할 때 한국 도자기로 안 하고 유럽 도자기로 다 한다 하잖아. 그게 다 여기 유럽 도자기. 근대 이후에. 그래서 이미 이제 이렇게 이런 도자기를 제작하는 게 공장화되면서 더 이상 인간의 손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열리고 말았다. 그래서 청나라의 중국의 위대함도 끝났죠. 이거는 제가 그냥 이번 강연을 이렇게 추억으로 하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아, 이 위대했던 청화, 백자, 우리 몇 시간 한 클래스, 3클래스, 2클래스 갔을 때 만난 건가요? 이거 이후부터 드디어 청자가 시작된다 했던 바로 그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흐릿한 기억을 첫사랑처럼 추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당나라 때 드디어 뭐자? 비색의 청자가 나타났다. 그들이 사랑했던 비색, 여기 등장. 고려 청자만 비색이 아니에요. 옷빛깔의 비색인데, 이 비색 한자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이게 여요. 청자의 꽃인 여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청자를 못 만든다 할 정도의 자랑했던 그 여요의 자기. 중국 도자기 청자 전성시대를 자랑하죠. 원청화백자. 몽골이 세계제국을 만든 이 칭기스칸의 후손들이 만든 이 세계제국에서 여러 물자가 이동하고 움직이면서 서역에서 만들고 있던 청화로 그려진 도기 시스템이 적극 도입됩니다. 코발트가 유입되면서 만들어진 청화백자. 그리고 명나라 때 청화백자. 그리고 청나라 때 청화백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 위대했던 도자기에 제작했던 중국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유럽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저 유럽의 시대는 다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시간은 일본 도자기, 다다음 시간은 유럽 도자기를 하면서 제 강연도 이제 막을 내릴 건데, 그래도 첫 시간에 우리가 만날 때부터 중국 도자기 이야기로 만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중국 도자기가 오늘로써 이제 마감이 됐다. 주인공의 이야기로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연 이렇게 하고 이제 질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아무 질문이나 해주십시오. 분청사기 질문해도 됩니다. 아, 뭐 질문하십시오. 분청사기 질문 좋습니다. 재밌게 읽었는데. 예. 관료에서 이남은 예. 고급이잖아요. 예예. 예. 근데 쌤은 그걸 다 손으로 그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책을 보니까 두 분이나 그 패턴을 도장으로 찍었습니다. 찍었다고. 예. 도장으로 찍었습니다. 이나무는 이 도장을 형태로 해가지고 도장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왜? 그것도 보면은 이나문 분청사기도 보면은 격식 있고, 사실상 그게 관요 대접받는 그릇들이잖아요. 왕실에서 관청에서는 그러시니까 격식을 만들는 보수적인 디자인. 그래서 도장 형태로 해서 그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려놨다는 건 제가 그냥 평생 그린 거고, 다시 도장으로 이렇게 그려놨다. 엄청난 노동력을 넣어서 그릇을 예쁘게 꾸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청사기가 그런 식으로 만든 도자기들이 바로 전성기 때 분청사기로 보시면 돼요.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예예. 예. 그걸 이제 선생님이 추리하시면서 웅천도요에서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웅천도요가 어디 있습니까? 웅천 있습니다. 웅천이 어디냐? 웅천이 어디냐면 이 경상남도 진해 근처에 있어요. 진해 근처에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진해 여고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웅천이 그 근처에 있어요. 웅천. 아, 그렇죠.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그래서 그
저희 어머니가 진해여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진해여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태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누가 저기 제주도에서 좀 근무하다 왔는데 제주도에 약간 토기 비슷한 독자적인 거기 또 도자기가 따로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예예. 예. 근데 각 지역마다 자신의 민요의 그 도자기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만 자세히 잘 모르고 큰 어떤 흐름은 아는데 제주도의 그런 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키나와도 있고 대마도도 있고 다 자기지만의 어떤 도자기 같은 게 있어요. 도자기가 있어요.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중국 도자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아, 중국 도자기에 관심 갖게 된 계기. 아름다운 얘기예요. 제가 군대를 딱 제대하고 나서 인사동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인사동 근처에 있었거든요. 야, 막 이렇게 열심히 인사동을 다니는데 골동 가게들이 막 있잖아요. 골동 가게들. 내가 이게 아 이게 그 유명한 골동 가게구나 하고 막 들어가서 막 구경을 한 거예요. 근데 조선 도자기는 아 그는 그때 내 눈으로 봐도 참 아 이게 뭐지 좀 별로다라는 느낌이 받았어요. 내가 이상한 이 약간 똘끼가 있으냐 방골 기질이 있어서. 방골 기질이 있으면 공부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 그걸 또, 그 방골 기질이 없이 교과서에서 배우는데 그대로 내가 습득을 해야 되는데, 꼭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 같은 시험관을 좀 덜 떨어진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제 진짜 갔는데, 군대 제대를 하고 딱 가니까, 조선 도자기를 봤는데, 아니, 이걸 왜 그렇게 예쁘다고 막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조금 안 됐어요. 실제로 막 남아있는 도자기를 봐서. 그러다가 그때, 부터 중국 도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유입이 돼가지고 이 인사동에 중국 도자기 가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중국 도자기 하나하나 보게 된 거예요. 너무 깔끔하고 예쁜 거야. 근데 이게 민요래요, 민요. 그럼 관요가 뭐야? 그러니까 관요라는 게 있대요. 근데 당시 우리나라의 자본으로는 골동 가게들이 워낙 협소하고 이 작다 보니까 관요라는 걸 아무 감히 구입하고 할 수 없던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관요를 어디서 보지? 국립중앙박물관 갔는데 그 당시에 국립중앙박물관 이주에 갔는데도 관요가 몇 점 없었어요. 관요가. 밖에서 이거 보는 거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일본어를 좀 할 줄 아니까 일본어를 열심히 다니는 분입니다. 일본어를 열심히 다니니까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미술관 이 북쪽 길로 가면 골동 거리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사카 동양도자미술관에 다 가보셨어요? 그 위에서 이 강 있죠, 강. 다리 건너서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쭉 골동 거리예요, 골동 거리. 골동거리에 골동품이 엄청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골동을 열심히 보고 다니니까 일본인들이 막 물어보더라고. 근데 내가 막 대답해줘. 그러니까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쿄역 앞에도 골동가게가 많이 있어요. 도쿄역 앞에. 거기 가서 또 이제 도자기들 이렇게 보고 하니까 이 중국 도자기 레벨이, 확실히 높구나. 내가 잘못 봤다, 여태까지. 역시 교과서에서 배운 건 잘못된 거다. 내 눈으로 보니까 중국 도자기 훨씬 나아 보인다. 그때부터 중국 도자기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한국에서 자료를 찾아보려 해도 한국은 자료가 없는 거예요. 자료가 없다 보니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대박물관을 딱 갔는데 이대박물관 지하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 중국 도자기 관련된 자료가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그 글들이 전부 일본 원서였어요. 일본 책들. 일본 책들. 왜 일본이 당시에 근대 이후에 도자기들 전부 분류를 해놨거든. 근대를 처음 한 나라다 보니까 자기네 기준으로 한국 도자기뿐만 아니라 중국 도자기까지 다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본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도자기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책도 중국 청화작이라는 책도 처음으로 나오게 됐고 그 도자기 이후부터 제가 이제 작가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작가 생활을 하고 이제 제가 책을 이렇게 중국 청화작이라는 책을 썼다고 하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지들끼리 소문이죠. 재벌한테도 연락 온 적이 있습니다. 내 도자기 감정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놀러 갔는데 한남동에 있는 어떤 빌 거대한 그 주택을 봤어요. 1, 2, 3층을 했는데 3층 안에 그게 있어. 엘리베이터가 있어. 그리고 그 수족관에는 상어가 있더라고. 상어. 상어를 키우고 있더라고. 수족관이 있다 말한데 아 모르겠어. 뭐 그런 집이었어요. 지금 내 기억은 그래. 앞에 비서들이 앉아 있고 들어가 보시오. 딱 들어가니까 그 재벌 모범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 이렇게 젊은다? 이러는 거예요. 책만 보고는 늙은 나이 든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나는 뭐 얘기하고 나다가 뭐 그렇게 된 경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책을 쓰니까 연락이 오네 이렇게 한 거죠. 그 뒤부터 이제 중국 청아작이라는 책을 썼다고 여의도 여기에 어떤 사람이 뭐 강연해 달라 저기 교회에서 강연을 강남 무슨 교회에서 강연을 할 강남 교회 가서 또 강연도 했어요. 중국 도자기 강연 그렇게 하니까 끝나고 나면 도자기 좀 한번 봐주세요. 하고 여기 보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 도자기 하나 볼 줄 모르는데 보면서 사람들이 하니까 아 이게 진짜가 가짜가 이렇게 관심이 생겼어요.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는 사람들이 야 이런 도자기 구할 수 있어 하니까 일본 가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본 갔어요. 일본 가니까 진짜 있더라고. 돈이 문제지. 돈이 이건데요 하니까 돈 사달래. 사오고 그런 짓을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도자기를 조금 만져보기도 하고 필요한 분들에게 팔기도 하고 저도 좀 몇 개 가지고 있고 뭐 그렇게 된 거고 조선 도자기도 좀 있었는데 조선 도자기는 다 없애버렸어요. 아 조선 도자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쉬운 점은 있어요. 조선 도자기 지금도 18세기 아 19세기 거 지금 가지고 있으면 가격은 만만치 않았을 텐데 아 그냥 괜한 그거에 그냥 다 없애버린 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어떤 도자기들 그렇게 했던 경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책을 쓰게 됐고 지금도 이렇게 도자기 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자기에 아무래도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중국 도자기뿐만 아니라 한국 도자기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책을 계속 쓰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책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이 분청사기 책 못지않게 좀 재밌게 쓴 책입니다. 이 분청사기 책은 제가 특별히 분청사기라는 도자기를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낮춰봐요. 백자와 청자 사이에 있는 좀 중간 나게 다리 역할 도자기. 그래서 좀 많이 국뽕을 넣어서 입으로 띄웠어요. 너 이 도자기가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알아? 실제로는 당신들이 정말 그 부러워한다는 세조, 성종 때 만들어진 그릇이다. 해가지고 이걸 한 거고 이 도자기는 너무 국뽕이 심합니다. 백자가. 그래서 국뽕을 좀 낮추는 내용으로 좀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 도자기 실은 중국의 이런 도자기와 비교해서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 책으로 제가 썼어요. 왜냐면은 한국이 너무 자국 국사 교육이 강화되다 보니까 민족주의적 개념으로서 한국 짱을 너무 심하게 배웠어요. 배우다 보니 지금도 해외 박물관에 가서도 중국 도자기와 한국 도자기를 제대로 구별을 안 합니다. 중국 도자기는 그 실은 이건 뭐야 하고 그냥 싹싹 지나가기만 해요. 그런 면이 많이 아쉽다는 거죠. 근데 당시 조선인들은 그랬을까? 절대 아니었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책거리 병풍에 조선 도자기는 한 점 겨우 있을까 말까 거의 없어요. 죄다 청나라 도자기입니다. 왜? 동시대 중국 조선인들은 청나라 도자기를 우리 조선 도자기보다 더 위에 그래서 나는 이런 도자기를 더 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책거리 병풍이 그렇게 그려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독립 이후부터 여러 가지 한국을 띄워주기 위해 우리가 얻어터지고 힘들었던 시기를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띄워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문물이 이렇게 위대한 데를 강조하다 보니 이렇게 좀 많이 포장이 된 느낌. 그래서 제가 이 백자책은 약간 그런 거를 조금 거품을 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좀 쓴 것 같습니다. 선생님, 미국의 청소년 미술관 가보셨어요? 아, 예. 워싱턴에 있는 거야? 며칠 전 신문 보니까 이게 100주년 기념으로 뭐 동양 그 도자기 전을 한다고. 아, 그렇군요. 너무 아름다워서 이 사진이. 이거. 아, 아름답습니다. 우리 고려 청자 이거. 이거 있어요. 이 도자기 리움 전시 때 온 적 있습니다. 워싱턴 그게. 근데 여러분 워싱턴 이 박물관 가보신 분 계세요 여기 혹시? 스미소니안 여기. 워싱턴. 여기 가보신 한국관 진짜 요만해요. 가지 마세요. 800점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800점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보면 중국관의 1번씩은 몇만 점이다. 몇만 점. 보면 가셔보시면 알겠지만 한국관이 정말 이게 왜 한국관이지 싶을 정도로 좀 그래요. 그래서 가시면 많이 실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메트로폴리탄 가시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방은 너무 아름답다. 방은 이렇게 꾸밉니다. 방은 이렇게 예쁘게 꾸몄는데 이렇게 예쁘게 꾸민 거는 유럽엔 더 많이 있어요. 유럽에는. 선생님 혹시 가보셨나요? 아, 알겠습니다. 이런데 가보긴 했어요. 저 아예 미국에 산 적 있어요. 미국에 살아가지고 미국에 살 때 이런 박물관 많이 다녔어요. 제가 원해서 산 건 아니고 아버지가 유학 가셔가지고 같이 따라가서 살아가지고 많이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물관 다니고 했었는데 그 지금 미국 박물관 기억은 거대한 공룡들 이런 것만 기억이 남아있어요.
저희 아버지랑 많이 돌아다녔다 하는데 그 자연사 박물관 기억만 나는 거예요. 어릴 때여가지고 크고 위대한 것만 기억하더니 공룡만 딱 기억나는데 옛날에 이런 데 저런 데 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도 가고 다 갔대요.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예. 예. 그 너무 영어가 어려워. 제가 영어를 못 해서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거기 워싱턴에 있는 거기 가지 마시고요. 그 효율적으로 여행하고 싶으면 어디 가시면 좋으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보스턴 박물관, 보스턴의 보스턴 박물관 그 정도 가시는 게 훨씬 좋고 한국관도 좀 더 좋다. 보스턴 미술관이 한국과는 좀 미국에서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보스턴 미술관. 뭐 그렇게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스턴 미술관이 일본 미술품이랑 한국 미술품이 좀 잘 돼 있는 관으로 유명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도쿄 국립박물관 기본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아시아관 있잖아요. 아시아관. 아시아관 가시면은 한국 전시실도 있고 중국 전시실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도쿄 국립박물관은 가보셔야죠. 도쿄를 갔으면. 근데 그 외에도 이데미치 미술관 들어보셨어요? 이데미치 미술관. 도쿄역 앞에 이데미치라고 하는 살인 미술관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간송 리움 느낌 비슷한 고미술 쪽에. 근데 아마 작품 숫자나 작품의 질이나 그런 거는 이미 간송이나 리움 이상인데 어마어마한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가 조선, 중국, 일본 도자기를 엄청 갖고 있거든요. 거기도 가보시면 좋고요. 그 외에도 뭐 무슨 미술관은 많이 있는데 저는 도쿄에 가면 도쿄 국립박물관이랑 그 이데미치 미술관은 거의 웬만하면 갑니다. 이데미치 미술관. 이렇게 두 군데는. 예, 이데미치. 우리나라 이번에 리움 전시에 용 그려진 항아리, 명나라 항아리 있잖아요. 그거 빌려준 데가 이데미치 미술관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데미치 미술관이 은근 한국에도 전시품을 잘 빌려주는 미술관인데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꽤 괜찮습니다. 그 박물관 정말 추천드려요. 이데미치 미술관. 근데 조금 있으면 거기가 재건축을 한대요. 그 건물이. 제국빌딩이라는 그 빌딩인데 재건축해가지고 잠깐 못 볼 수가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빨리 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데미치 미술관이 전시하는 방식은 홀림 미술관 저기 신림이 아니라 저 신사동에 있는 홀림 미술관 비슷하게 전시해요. 색다른 작품들을 전시하고 하고 하는데 작품의 숫자와 규모가 홀림 박물관 한 두 배 이상 규모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전시를 할 때 전시 규모가 이집트 유물로 전시한 적도 있어요. 이집트 유물로 전시한 적도 있고 이집트 관이나 이집트 물건들로 전시한 적도 있고 정말 다양한 물건들을 많이 전시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미술로 치면은 서여 살인 미술관 중에서 한 세 손가락엔 드는 미술관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주요 미술품은 다 갖고 있습니다. 관여도 있고 중국의 그러니까 송나라 관여, 남송 관여, 그 다음에 원청아백자 S급들, 그 다음에 뭐 조선 도자기들 다 갖추고 있어요. 베트남 것까지 갖고 있으니까. 이데미치 미술관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 박물관 있어요. 도쿄에 가시면은 박물관이 은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아요. 간송 규모는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개 정도? 꽤 많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다 한 번씩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야, 나 미네 박물관도 가보셨어요? 미네 박물관 가봤죠. 근데 미네 박물관에 가보면 한국인들 깜짝깜짝 놀라죠. 아니 왜 이렇게 썩었어 물건이? 막 물건이 막 이 섭취처럼 막 금이 가고 노랗게 이게 그런 물건들만 가득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일본인들이 한국 백자 중에 그런 미감을 또 특별히 좋아한대요. 서울 옥션에 몇 년 전에 평창동에 서울 옥션 본사가 있을 때 일본에서 온 달 항아리랑 일본에서 온 18세기 도자기들 몇 점이 전시된다 해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도자기가 왜 쓰러질 듯하고 막 누렇듯 하고 금이 가가지고 매 실금 있고 하는 좀 B급 물건들이 막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뽀득 보고 야 일본인들이 참 좋아할 미감의 도자기들이 한국에 왔구나 그 느낌이 있었어요. 일본인들이 희한하게 그런 미감을 좋아합니다. 조선 도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미감들. 그러다 보니 그런 도자기들을 모으고 수집하고 전시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깔끔한 도자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18, 19세기도 깔끔하고 깨끗해야지 수집을 합니다. 좀 구조가 좀 다르다는 거.
미감이 다르다는 거 그렇게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도쿄에 가시면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쭉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미네가는 별로 추천은 안 해요. 미네가는 좀 이상한 사상과 철학으로 너무 포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이 아름다운 걸 봐야지 또 아름다운 건데 민중의 물건들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이렇게 너무 띄워버린 느낌이 강하다. 자기의 미감을 너무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너무 잘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 봐도 잘나게 보이는 물건들을 전 좋아하기 때문에 도쿄 국립박물관 그다음에 이데미츠 미술관 그 외에도 여러 사립박물관 이 두 군데는 꼭 가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질문 있습니까? 요즘에 일본 여행 자주 갈고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오사카시의 동양조사 미술관도 좋은데 규슈 국립박물관 아세요? 규슈 국립박물관? 혹시 규슈 국립박물관 가보셨어요? 규슈 국립박물관. 우리 그때 안 갔습니까? 아, 그래서? 아, 그것도 있고 규슈에 또 국립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그 규슈 국립박물관이 일본의 네 번째 국립박물관. 일본은 국립박물관이 도쿄 국립박물관, 그 다음에 교토 국립박물관, 나라 국립박물관, 그 다음에 규슈 국립박물관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규슈가 제일 최근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에 비해서 첨단적인 그런 전시들이 많이 나와. 뭐 그래픽, 뭐 예쁘게. 뭐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보여주는 전시들 있잖아요. 그런 전시들을 일본에서 하는 데가 아마 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일본 전시들 고리타분하고 옛날 전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막 그런 게 많은데 규슈는 그나마 좀 자연스럽고 자유분방하게 좀 여러 전시들을 좀 하는 편이어서 규슈 국립박물관 자체 유물도 볼만해요. 거기가 주로 중국, 일본 한반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무역로에 관련된 그런 전시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들이 그런 바다의 어떤 그런 상징을 좀 자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규슈에서 그런 전시를 좀 자주 하는데 특별전이 굉장히 레벨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립중앙박물관 외에는 국립경주박물관 정도만 좀 전시 수준이 좀 있잖아요. 이번에도 뭐 금관총 전시를 한다는데 국립경주박물관이 그리고 나머지 박물관도 뭐 광주박물관 이런 데 다 전시는 하는데 광주박물관도 가끔씩 레벨이 있는 전시를 조금 하지만 대부분이 레벨 높은 전시를 많이 안 해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규슈 국립박물관이 은근 자체 내 박물관 전시 레벨이 높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레벨 진짜 높다. 다양한 유물을 가져와가지고 진짜 멋있는 전시 많이 꾸민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규슈 국립박물관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전시 목록 보시고 아, 나 이 전시 보고 싶어 한번 가보시면 꽤 느낌 좋다. 그리고 규슈 국립박물관은 또 유튜브도 채널이 있거든요. 그거 해놓으면 한글로 번역돼서 나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거 보시면 전시 전반적인 내용도 설명해주고 거기 학예사들이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일본의 국립박물관 중에서 가장 좀 개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규슈 분위기를 낳고 나서 국립 규슈 대학교 있잖아요. 거기도 아 후쿠오카 대학인가 국립 후쿠오카 가지고 제국대학교가 있어요. 제국대학교 아 내가 거기 유학을 갔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거기 국립대학교도 꽤 학풍이 개방적이라 하더라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규슈가 나름 좀 그래요. 그래서 규슈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약간 우리나라 지방 느낌도 들어요. 우리나라 지방 느낌. 일본 느낌보다 한국 지방 느낌도 드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저 규슈를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규슈에 도자기들도 좀 많이 있고 골동가게들 그 규슈에도 골동가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니고 했는데 규슈는 규슈 국립박물관을 좀 가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네요. 자 마지막 질문 정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예, 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아. 새롭게 뭐 질문을 한번 새로운 분한테 받아볼까요? 자, 질문 혹시 질문. 아, 질문이 없습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 질문이 없으면 없는 대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강연이 남았어요. 두 강문. 하나는 일본 도자기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한편은 근대 유럽과 조선과 뭐 중국 이야기를 겹치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 이 아시아 시대가 마무리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13회 걸친 강연이 이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강연이 재미있는지 재미없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오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오시는 분들이 계속 오고 계시는데 예예. 예. 제 강연 열심히 또 홍보해 주시고요. 근데 이 강연은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강연 요청은 계속 옵니다.
다음 달에도 뭐 여섯 번, 일곱 번 강연이 있고 계속 강연 요청을 오는데 책 공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SNS에 이 책 너무 재밌어. 호호호. 이렇게 요것만 예스24의 밑에 그 알라딘에 이 책 너무 재밌어. 호호호. 요것만 해줘도 반응이 있다.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해서 보시고 뭐 밑에 반응을 또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이렇게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아름다운 이야기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